영천에서 의성으로 가는 28번 국도를 가다 보면 성덕대학교를 지나 화산자락에 들어앉은 한광사를 만날 수 있다. 한광사의 안내판에는 대승불교 법왕종 총본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화남리 3층 석탑과 화남동 석불좌상의 보물 두 개를 품고 있는 사찰이다. 생소하게 들리는 대승불교 법왕종 총본산 한광사를 소개합니다. 한광사는 영천 신영면 화남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신라 문무왕 때 의상스님이 창건하였다고 하나 안타깝게도 이후에 남아있는 기록은 전무하여 알 수 없다. 다만 9세기 통일 신라 시대에 조성된 3층 석탑이 있는 곳으로 보아 이 일대가 신라 시대의 절터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 폐사되었던 곳으로 추정되며 1958년 옛 절터에 최명도 스님이 중건하여 대승불교 법왕종 총본산으로 삼았다. 속에 불상을 품은 탐만이 외로이 천년을 지켜온 셈이다. 산자락 계곡가에 자리잡고 있는 한광사에는 대웅전, 극락전, 대적광전, 산신각, 칠성각 등의 정각을 비롯하여 사찰에서 운영하는 납골당과 법왕종 총무원 건물, 오사체 등이 있다.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팔짝 지붕집으로 내부 불단에 아미타 요래상을 주존불로 하여 관음보살상과 지장보살상이 협시되어 있으며 후불택, 수월간음도, 신중탱 등의 불화가 걸려있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탑신과 옥괴석이 하나의 돌로 조각된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석탑 양식의 삼천석탑과 고려시대인 10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로자나불인 석불좌상이 있다. 한광사 경내에 들어서면 동탑과 서탑의 상탑을 만날 수 있는데 대적광전을 중심으로 우측의 서탑이 보물 675호인 화남리 3층 석탑이다. 영천지역 유일의 상탑으로 통일신라 시대인 9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탑신은 옥신과 옥괴석을 각각 같은 돌에 다듬은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석탑 양식으로 탑의 높이는 2m 70cm 정도다.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상륜부는 없어진 상태로 총 24회의 석재로 이루어져 있다. 석탑 전체에서 기단부가 높은 편이지만 각 옥괴석의 낙수면 반전이 매우 경쾌하고도 단정한 모습으로 통일신라 시대의 전형적인 탑의 모습이다. 법신인 비로자나불을 모시다 보니 한 채의 작은 정각인데도 불구하고 대적광전이라는 거창한 현판을 마련하였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스케일의 개방형 대적광전일 것이다. 대적광전에 봉안된 비로자나불로 1980년 동탑인 3층 석탑을 해체 복원하는 과정 중
기단부 내에서 발견되었는데 탐내에서 작은 규격의 불상이 발견된 사례는 많지만 이처럼 등신대 규격의 불상은 이곳 화남리 석조 열의 좌상이 거의 유일하다고 한다. 둥근 얼굴형, 양감 없는 밋밋함, 직권인의 수인, 불보상과 사자상이 새겨진 팔각연화자 등이 특징인 동일 신라 말 고려 초기의 불상이다. 화남리 불상은 직권인을 취한 비로자나분으로서 안정적인 신체 비율, 둔중한 몸, 둥근 얼굴과 머리, 통견식 대의 등간격의 균일한 옷주름, 반듯하게 다듬어 직각으로 꺾인 무릎 등이 특이하다. 얼굴이나 대자 문양 등은 마모가 심해 세부 표현을 알아보기 힘들지만 불상과 대자의 특징들은 9세기에 유행했던 비로자나 불과 유사하다는 의견이다. 자태가 고운 소나무 한 그루가 허전할 법도 한 한광사의 여백을 채우고 있다. 보물로 지정된 3층 석탑과 비로자나분이 있어 이따금 문화재 탐사객들이 발길만 닿을 뿐 한때 수천 명의 대중이 보필을 받드는 도량에 새소리만 한가롭다. 대적광전의 비로자나분의 영험함이 널리 소문남에 따라 새로운 절이 이곳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 같다. 깊은 산자락에 지어진 절집이라 그런지 찾는 이가 없다. 신라 고승의 늑시 살아있는 곳이라 옛날의 웅장함은 사라지고 아담하다. 사찰 자체는 건물도 조경도 별로 볼 것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천년이 넘은 과거의 유산을 만나기 위해 기꺼이 찾아가 볼 만한 곳이다.